So for your Hobbiton day trip for here tomorrow night, that'll be 194. Yeah. Here's your receipt. This is your ticket, sir. Yeah. 자, 호빗. 로토루아에서 가는 걸로 했습니다. 호빗. 무엇보다 가격도 조금 더 싸고 점심도 포함되어 있고 괜찮더라고요, 여기서 하는 게. 여행사에서 예약을 한 게 아니고 아이사이트, 뉴질랜드에서 운영하는 여행자 센터라고 볼까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도 뭐 183달러면은 합리적인 것 같아. 왜냐면 입장권 포함되어 있고 교통편 포함되어 있고 또 점심까지 되어 있거든요. 오클랜드에서 출발하는 거 보면은 가격이 좀 더 비싸고 시간도 더 걸리고. 제가 반지의 제왕의 팬입니다. 정말 재밌게 본 영화고 아직까지도 인생 영화예요. 한 중학교 때 쯤이었나? 그때는 영화관에 재밌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어떤 시절이었냐면은 해리포터 시리즈가 한번 나오고 반지의 제왕 시리즈 나오고 해리포터 시리즈 나오고 반지의 제왕 시리즈 나오고 그랬던 시기였어요. 그 중에서 저는 반지의 제왕을 좀 더 이렇게 선호했던 편이었는데, 일단 내용 자체가 남자 피를 끓게 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엘프, 오크, 사람, 그리고 전쟁.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영화여가지고 뉴질랜드 호빗 마을, 솔직히 엄청 관광지긴 하지만 기대가 되는 건 사실입니다. 내일 직접 그 촬영 장소로 갑니다. Hello, is this for the Hobbiton tour? Yep. Are you on the ship, right? Yeah. Okay. 야, 여기 왔구나. 호빗은 곧 있으면은 버스 타고 호빗 마을인 샤이어로 들어갑니다. 반지의 제왕 팬으로서 진짜 설레는 순간입니다. 기대돼, 너무 기대돼. 아, 내가 한 게 이거네. 127달러짜리구나. 이거 가격이 합리적인데, 그러면 나름? 일반은 89달러. 이 호빗 마을도 9인단인가봐요. 와, 이거 좀 멋있다. 근데 다른 건 피규어 퀄리티가 조금 애매하다, 얘들이. 야, 컵 봐라. 덕후들이 맥주 마실 좋겠다. 애기용품까지 있고. 아무리 팬이라도 이런 거는 조금 안 될 것 같아.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거다 이거. 개인으로 오는 사람들은 이렇게 줄 서가지고 여기 버스 타고 이제 들어갑니다. 디테일 어떻게 할까요? 진짜 대박이다. 진짜 입구에 잘 갖고 놨다. 아, 진짜 너무 예뻐 여기. 와, 이 의자랑 이런 게 다 호빗 사이즈. 디테일 진짜 미쳤다 이거.
퀄리티가 장난 아닌데 진짜 호빗이 살았을 것 같은 그 정도의 퀄리티예요. 날씨 정말 좋다. 맑은 날에 왔어요. 진짜 영화 속에 들어온 것 같아. 아 진짜 여기 너무 재밌는데. 근데 한 가지 좀 아쉬운 거는 가이드 투어여가지고 자유롭게 돌아다니진 못해요. 먼저 돌아다니면서 사진 좀 찍고 나중에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사진 찍고 영상 찍는다고 설명은 제대로 못 들었어요. 그게 좀 아쉽네. 여기 진짜 배경이 중간중간에 저런 호빗이 빨래도 걸려있고 뒤에 양들 있고 재밌어요. 여기 너무 좋아요. 디테일이 있네. 호빗마을 사이즈가 엄청 크진 않아요. 근데 저 가운데 좀 뭐야 저거? 왜 콘서트장이 열리냐? 사이즈가 한 이렇게 해서 딱 저 정도? 진짜 작지 않아요? 사이즈가? 호빗 사이즈 한 이 정도 되나 보다. 진짜 디테일이 장난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 모든 게 다. 와. 진짜 잘 만들었어. 반지의 제왕 팬인 저로서는 너무 재밌어요. 여기 돌아다녀보는 게. 와, 진짜 잘 만들었다. 공사하는 거는 저기 만들고 내부도 이렇게 만든대. 그래가지고 다음에는 내부에도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반지의 제왕이랑 호빗 시리즈를 다 본 사람으로서 이 영화 촬영지에 오니까 확실히 저는 진짜 재밌었고요. 영화를 굳이 안 보셨다 해도 마을 자체가 굉장히 이뻐가지고 사진 찍고 이러기 좋을 것 같아요. 이제는 그린 드래곤으로 갑니다. 저기에서 음료수 한 잔 무료로 먹을 수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식사까지 할 수 있어요. 런치 포함된 거니까. 메뉴들인가 보다. 진저비어 플리즈. 땡큐. 아, 탄산이 좀 세다. 맛있네. 야, 이거 풍경 봐라. 아, 너무 좋다, 진짜. 진짜 완전 너무 아름답게 잘 만들어 놓지 않았나요? 반지의 제왕 팬들한테 이만큼 좋은 여행지가 없다.
상당히 만족도 높습니다. 야, 노래까지 진짜 기가 막힌다. 아, 날씨도 진짜 너무 좋다 오늘. 아 진짜 가슴 퍽 찬다. 여기 와 있다는 게 분위기 미쳤습니다. 여기 점심은 뷔페입니다. 쌀 퀄리티 봐라. 여기 디저트도 있네. 괜찮다. 티도 있고. 공사해가지고 미안하다고 이 컵을 하나 줬거든요. 와 이거 잘 만들었다. 가져가고 싶은데. 식사 괜찮았어요. 맛도 괜찮았고 디저트도 괜찮았고. 근데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많이 먹지는 못해요. 그냥 딱 한 접시 먹는 그 정도. 뭐 디저트도 한 접시 먹고. 호비 투어 전체적으로 굉장히 만족스러운 투어였습니다 저한테. 호비 투어 끝내고 다시 로토루어로 돌아갑니다. 단체로 움직여야 되는 불편함이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좋았어요. 떠날 때 되니까 날씨가 엄청 좋네. 로토루아 물 좋은 유황 온천도 있고 주변에 액티비티라던가 그런 것도 있고 마오리 문화 체험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타오프처럼 그렇게 북적북적 거리지도 않고 괜찮은 것 같아요. 확실히 여행하기